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사실 서울에서 제가 직접 운전할 때 무조건 내비게이션의 키로 이제 목적지를 검색하면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잖아요. 그러니까 가는 과정을 뭐 생각한다거나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요. 근데 이번 기회는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의 그런 소리와 안내 소리, 그런 길, 이런 화면, 뭔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주변에 가는 풍경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아서 좋았고, 또 의외로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 안에 좀 낯선 사람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해가 다 지고 밤 한 8시, 9시 정도가 된 거예요. 근데 숙소가 아직 한참 많이 남아있더라고요. 길을 정말 모르겠어요. 게다가 앞이 정말 칠흑같이 깜깜해서 뭐 찾아갈 수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막막한데 이제 제가 지도 보는 법을 잘 몰랐었고, 그리고 또 지도 보는 법을 잘 몰랐으면 운전이라도 잘하는데, 운전도 제가 제한 속도 안에 잘 못 지켜서 갔어요. 그래서 이제 강희 언니가 운전을 되게 많이 했고, 지도도 강희 언니가 혼자 다 봤어요. 저는 옆에서 오메기 떡 같은 거 먹었고, 옆에서 그냥 잘 앉아서 언니가 졸지 않게 얘기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너무 미안하고, 같은 팀 구성원으로서 제 뭔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, 너무 답답하고, 너무 어려워서 이제 왈칵 눈물이 쏟아져 갔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너무 언니가 옆에 계시고, 사실 저보다 훨씬 데뷔하고 활동했었던 분들이 많으시니까, 저한테도 좀 굉장히 좀 낯설었죠? 뭔가 처음에는. 언니가 생각보다 엄청 털털하시고, 저보다 한 100만 배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고, 그리고 같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 언니 약간 피부도 하얗고, 너무 가까이서 보면 눈동자도 너무 예쁘고, 너무너무 예쁘게 생기시고, 그래서 되게 아기 천사 같았어요.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붙어 다니면서 지냈었던 게 조금,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,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건 이제 언니랑 한 침대 쓰는 거. 좀 어려웠어요. 그러니까 언니가 불편했다는 게 아니라, 저도 평소에 보통 다 그렇지 않나요? 침대에서 혼자 자고 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 엄마랑 같이 자도 사실 좀 불편하고, 저는 멤버랑도 같은 침대 잘 안 쓰거든요. 근데 생선 처음 보는 사람이랑 한 침대 쓰면 네, 불편하죠. 그게 좀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불편했는데, 여행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걸 만들어주더라고요.